자, 이제 상가 임대차 두 번째 시간이에요. 상가 임대차. 바로 앞 시간에는 이제 환상보증금 제도라는 걸 한번 이해해봤고, 환상보증금 초과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그리고 이제 환상보증금 초과될 때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거 정리 다 하셨고, 예제도 한번 풀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 뭐 이런 걸 하셨고요. 이제 소임차인을 갑니다. 소임차인. 주임법과 일단 내 위쪽 내용 같아요. 소액 임차인이라면 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고, 우리 잘 아시듯이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뭐 확정일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에 우선 면제받을 소임차인, 다음에 보증금 일정의 범위 기준은 대지가입 포함한 건물가액의 역시 2분의 1, 주임법 똑같죠. 2분의 1 범위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위원회에도 2020년에 신설된 거예요. 2020년 말에 신설된 거예요. 우리가 첫 시험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위원회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없었다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주임법은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어쨌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소임차원 범위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곧 개정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2014년이니까 너무 오래됐잖아요.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이것도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소임차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주택과 다른 점인데 좀 필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하셔도 돼요. 우리 주택인 경우는 서울에서 이번에 개정해서 얼마였어? 1억 5천. 1억 5천 이하일 경우에 5천까지 이게 줬잖아요. 5천만 원까지 줬었어요. 근데 서울 주택의 경우는 그 보증금 X만 가지고 소임차인을 따져요. 차임은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니다. 보증금이 1억 5천이다. 1억 5천인 경우라면 월 차임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랬을지라도 이자는 소임차인이 맞습니다. 소임차인이 맞습니다. 그게 현실에 그게 맞죠. 서울에서 전세 1억 5천 이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현실적으로 그게 맞죠. 대부분 소임차인은 월세 임차인이에요. 근데 상가의 경우는 현재 서울에서 6,500 이하일 때, 뭐, 2,200까지라고 뭐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환산보증금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환산보증금이 6,500 이하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500입니다. 월 차임이 50이다. 그럼 이자는 소임차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6,500이다. 월 차임이 50이다. 그럼 이자 소임차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주택은 보증금 X만 가지고 따져. 보증금 X가 1억 5천 이하면 무조건 소임차인이에요. 근데 상가는 환산보증금으로 따진다고요. 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소임차인을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비현실적이죠. 1,500에 50, 서울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예 없다고는 못해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소임차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잘 아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문제 이게 5천에 100만 원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5천에 100만 원이면 1억 5천입니다. 그럼 소임차인이다 아니다. 소임차인이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 것만 기억합니다. 6,500 이하. 자, 밑에 이제 이번에 신설된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 상가 임대차위원회는 다음에 두 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 주임법 법무부, 상임법도 법무부. 법무부에 둔다. 그럼 이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 건물 임대차위원회, 죄송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상임법 전부 적용 또는 일부 적용을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우리 서울에서 아까 9억이 있었잖아요. 전 시간에. 9억. 이거를 상가금 임대차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 받을 임차인, 그 다음에 일정액의 범위의 기준이다.
이두 가지. 9억이랑 6,500,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근데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15명이다. 여러분, 주택은 9명, 15명이에요. 9월 15일. 상가는 10명, 15명, 10월 15일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똑같이 하지, 그냥. 주임법은 9월 15일, 상임법은 10월 15일이에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그렇죠. 법무부 차관, 문제 없습니다. 임기는 2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아까 주택에서 안 읽어드렸는데, 매년 한번 정기회의를 한다. 한번 반드시 정기회의를 하고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도 할수 있더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회의는 밖에서 문장 구워요. 비공유로. 고깃집에서 하죠. 어떤 고기 먹어요? 차돌박이요. 법무부 차관이니까요. 차돌박이 먹고, 주택은 9월 15일 날 정기회의를 하고, 상가는 10월 15일 날 정기회의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웃기라고 그냥. 웃기라고 하는 거지. 고기를 같은 날 먹으면 아깝잖아요. 두번뭐 해야지. 9월 15일 한 번, 10월 15일 한번 고기 먹는 거예요. 또 위원장이 필요도 인정할 때 위원장이 고기 땡기는 날 3분의 1, 삼겹살 땡기는 날 임시회의를 더할 수 있고 밖에다 문장 구고 몰래 먹어요. 몰래 먹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였습니다. 자, 존속기간. 자, 기간 정함이 없습니다. 1년 미만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근데 이 규정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X지문이 되는 거죠, 이게. 1년 미만이면 1년 미만인 거고, 기간 정함이 없으면 기간 정함이 없는 거죠. 이건 환산보증금 초과는 틀린 지문인 겁니다. 환산보증 이하일 때만 5가 되는 거고. 다음에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당연히 환산보증금 이하든 초과든 다 5예요. 초과는 5인데, 다만 환산보증금 초과일 경우에는 임대인도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5로 푸셔야 됩니다. 둘다 주장할 수 있어. 자, 갱신 요구권 주임법과 거의 같습니다. 자, 임대인은 저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이게 1개월 전인데 아직 개정이 안 됐어. 주임법은 두달 전이잖아요.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다음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임법은 2기, 여기는 3기. 그런 중요한 차이죠, 이건. 3기. 거짓 부정한 방법 임차하였습니다. 소리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를 전대했지요.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지요. 이런 거잘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전부를 고의로 파손. 감옥 가야죠. 말도 안 돼. 무슨 갱신요구입니까? 고의, 전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뭐가 나아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이게 나아요. 또, 전부 멸실. 이상해요. 뭐가 나아요? 일부 멸실.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셋중 하나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셋중 하나 사유로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입니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 처음 임대차 계약할 때부터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라고 그랬죠. 노후 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확정된 거죠. 또 3기, 2기, 주택은 2기. 주택 2기, 이거 빼곤 다 똑같고요. 주택에 하나 추가되는 거 있죠.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해서 직접 거주 사유고. 이런 상가는 거주가 아니니까 그런 게 없죠. 없고. 다음에 나머지. 이 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입니다.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닙니다.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수 있다. 10년까지. 우리 10년까지 갱신 요구하는 거잘 알잖아요. 10년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있어 보이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은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무제한이에요. 제가 일본을 예를 드는 건 일본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임대인이 상가를 임대한 이유는 내가 직접 이용할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럼 임차인 임그내 건물의 가치를 높인 게 누구예요? 임차인이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가치를 높인 거 아닙니까? 그럼 상부상조 해야죠. 상부상조 해야 되고, 당연히 특별한 이자가 하적 없다면 내버릴 수 없어야죠. 내버릴 수 없어야 되고, 증액도 계속 가능해야 될 텐데, 심지어 그 외국의 경우에는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증액도 못 합니다. 아예 증액도 못 한다고요. 우린 5%로 증액하잖아요. 5%로 증액하는데, 걔네들은 아예 증액도 못 한다니까요. 현저하게 내가 주변 건물보다 적다. 이런 걸 입증하지 않는 한 증액 청구도 못 한다고요. 우리의 경우는 10년. 되게 많아 보이잖아. 안 그리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겨우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겨우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대신 증액은 가능합니다. 환상보증금 이외일 때는 5%까지만. 5%도 여러분 1년마다 계속 한다면 10년이면 50%예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5%니까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하면은 이것도 50%죠. 그 다음에 근데 환상보증금 초과되면 제한도 없어. 아까 경기 단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 들어오잖아. 그 임차인들이 누가 들어와? 프랜차이즈 뭐 프랜차이즈. 동네 엉망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냥 망하는 거죠. 환상보증금 초과 임대차 계약 갱신은 주변 상가금의 차임 보증금 등을 고려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100분의 5를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100분의 5를 넘을 수도 있다. 네, 됐고. 그다음에 6번도 중요해요. 6번은 임대인 동의 얻어서 들어온 전차인이에요. 전차인은 임차인의 그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입니다. 직접은 안 됩니다. 대위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주임법에도 있고 상임법에도 똑같이 다 있어요. 예, 주임법, 상임법 양쪽 다 묵시적 갱신도 있고 갱신 요구도 있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하고 갱신 요구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같은 갱신 아니에요. 임대인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존속 기간 몇 년? 1년으로 본다 이거야. 당연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만 가능하죠. 임차인만 임대인 통고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물론 우리 환산보증금 초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슨 법 적용한다고 그랬죠? 네, 민법. 민법에 묵시적 갱신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별말 없을 때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둘다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후,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후. 그게 민법 얘기예요. 이두 가지 제도가 공존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 3년 계약을 했어. 상가 임대차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갱신 거절하는 거예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나 재계약 안 하겠다고. 임차인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갱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갱신 요구했지. 저 2년 더할 겁니다. 5년까지 가는 거죠. 5년까지. 근데 5년이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둘다 아무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 되는 경우는 몇년 연장? 그렇죠. 1년 연장 되는 거죠. 1년.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가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갱신 요구. 10년 보장이 되고 둘다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년까지 갔다고 쳐. 10년까지. 10년까지 갔으면 더 이상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할수 있고 없고 그 대신 묵시적 갱신은 되고 안 되고 묵시적 갱신은 가능은 하고 만약에 이때 둘다 별말 없으면 이제 1년 연장, 11년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가는 거예요. 또 별말 없으면 계속 1년씩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10년 계속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갱신 요구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자, 차임 증감 청구. 증액은 얼마로 제한하고? 100분의 5로 제한하고. 다음 한번 증액을 쓴 후 1년 이내 못하고 감액은 제한이 없었죠. 당연히 환상보증금 초과될 경우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차임으로 바꿀 때도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둘 중에 낮은 걸 곱하라. 주택일 때는요. 주택일 때는 연 메탈이었죠. 1할. 연 1할. 그다음에 기준금리 플러스 2%였죠. 둘 중에 낮은 거 있는데 여기는 1할 2푼. 한참 이것도 개정됐어야 돼. 아직 안 되고 있는 건데. 기준금리에 곱하기 4.5예요. 곱하기요. 곱하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은데 당연히 환상보증금 초과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권리금. 권리금으로 합시다. 자, 권리금 제도는 2015년에 만들어졌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임대인. 이자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값. 아니, 좀 이대로 내려갑시다. 이쪽은 안볼 테니까요. 이쪽에다 놓고 합시다. 이쪽에다 놓고 합시다. 여기 이쪽이 낫겠어요. 이쪽이 낫겠고, 여기다 놓고 합시다. 자, 임대인은 갑이다. 그다음에 임차인은 을. 저는 을이고, 이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규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신규 임차인. 병. 신규 임차인은 이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내가 지금 가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 가게. 이거를 지금 넘기는 거죠. 넘기고 뭘 받아요? 권리금 받는 거죠, 권리금. 얘네 둘이 이제 권리금 계약하는 거죠. 권리금 계약을 하는 거고, 권리금 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여긴 특이하게 종료시까지예요.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방해하면 안 되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걸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고 해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자,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예요. 종료시까지. 다음에 네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이게 네 가지가 이제 권리금 방해 행위예요. 권리금 방해 행위.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갑이 병한테 뭐래요? 놔둬줘, 이거야. 놔둬줘. 너 들어오기 전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권리금 못 받게 막아서 임차인이 종료시까지 못 받고 나가버리면 권리금 못 받거든요. 임대인이 통으로 내가 권리금을 먹어대는 그런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지 마, 이거죠. 주지 마. 첫 번째는 놔둬줘. 그 다음에 주지 마. 좀만 버텨. 이거죠. 그 다음에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너부턴 따불이야. 이겁니다. 너부턴 따불이야. 아니, 못 들어와 너. 이거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거절하면 안 된다. 넌내 스타일이 아니야. 헤어진 남친 닮았어. 재수 없어. 이거예요. 네 가지 기억합니다. 놔둬줘. 주지 마. 너부턴 따불이야. 넌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예요. 임대인이 이걸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평가된 권리금 중에 여기 낮은 거예요. 왜 낮은 걸로 하느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거. 얘네 둘이 이걸 짜고 이 금액을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얘네 둘 말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얼마 받기로 한지.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하면 임대인이 감정평가하자. 종료 당시 평가된 것 중에서 그래서 낮은 걸로. 특이하죠. 이 낮은 거니까. 보통 임차인이 유리한데 이건 객관적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낮은 걸로 합니다. 낮은 걸로. 자, 이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되고 3년 이내 행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자, 권리금 보호제. 이 권리금 못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
자, 갱신요구, 거절사유. 갱신요 거절 사유가 한 가지만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받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3기 연체, 거짓 부정한 방법 임차, 합의해서 보상 제공, 동의 없이 전부 일부 전대,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봐선 전부 일부 멸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 단한 가지만 있어도. 예를 들어 3기 연체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절 사유가 한 가지만 있어도 권리금 받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임대인은 다음에 네 가지인 경우는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번엔 신규 임차인과 정당의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차입을 지급할 자격이 없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들어오기도 전인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대신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되죠. 입증.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거죠. 이 우려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기 전인데. 그렇죠. 알긴 사실 어렵죠. 그 다음에 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주어가 없죠. 임대 임차인 누가라는 주어가 없잖아요. 이제 법조문 만든 쪽의 의견으로 본다면 이게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현재 임차인이 10년이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지금. 아니, 한 정확하게 2년 남았다 칠게요. 2년 남았어. 근데 임대인은 저 자리에서 내가 직접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10년을 다 채우고 나가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임차인이 10년째 나갈 때 내가 권리금을 줘야 됩니다. 내가 쓰고 싶으면. 근데 이걸 줄 능력은 안 되고, 주기도 싫고. 그래서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너로부터 월세를 안 받을 테니까 이걸 권리금으로 퉁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그만큼 권리금으로 퉁치고 나가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임대인에게도 어느 정도 권리는 줘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주어는 시험이 안 되니까요. 그냥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임대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한 거예요. 임대인이 이자랑 얘기 좀 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권리금 받았으면 된 거잖아요. 받았으면 더 이상 상관없는 거죠.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였어요. 다음의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권리금 못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둘이 합의로 하라고, 합의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 대형마트 백화점. 주의할 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그래도 인정해줍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일 경우에. 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 갑자기 이게 국토부 장관이 나와요.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협의를 거쳐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의 권장할 수 있다. 자, 됐고, 또 하나.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 감정평가 절차 방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쉽게 푸는 방법은 국토부 장관 기역, 권리금 기역입니다. 국장 기역, 권리금 기역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국장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국장은 권리금 감정평가 절차 방법 기준 고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밑에 판례 보이는데, 자, 목적물 반환 의무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목적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동시행 관계 아니라는 최신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를 미리 주선을 했어야 됩니다. 주선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원칙. 일단 전혀 내가 찾을 생각도 없었다는 건 권리금 받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선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걸 미리 확정적으로 표시했다. 찾을 필요 없어. 너 임차인 새로운 임차 하실 필요 없어. 내가 너 권리금 줘서 내보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쓰려고 이렇게 확정지 표시했다면은 임차인이 실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원칙은 주선했어야 되지만 이럴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는 거죠.
근데 주선까지만 하면 돼. 주선. 찾기만 하면 되는 거지.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는 것까지 요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권리금 계약을 미리 체결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선까지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10년을 초과해서 더 이상 갱신 요구할 수 없는 사정이 됐어도 10년 초과에 나갈 때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계 보험을 부담한다. 임차인은 권리금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자, 표준계약서.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데 안 조심해야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나와야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 아까 권리금은 국장이었고요. 3기 연체 해지 간단한 거고. 분쟁 조정위원회는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똑같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 각 시도는 별도로 둘수 있었죠. 둘수 있었고. 그다음에 심의조정사항에서 주임법과 똑같은데 하나 뭐가 추가되냐면 권리금 분쟁 하나 추가됩니다. 하나 추가되고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5명, 30명, 3년, 60일은 조정을 마쳐라, 30일은 연장도 가능하고, 14일 안에 수사자가 서면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이 되고, 수락하면 조정하는 것 동일한 내용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거죠. 상임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